비디오 저널리즘 부문은 닷페이스의 Here I Am 프로젝트입니다. 잠깐 큰 박수로 안녕히 계십시오. 벨트를 매시죠, 선생님. 나 벨트 매라고? 어, 다 매야 돼, 이제. 인규도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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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지금 굉장히 어두워 보이지만 어둡습니다. 5시가 아직 안 된 시간에 저희가 일찍 퇴근했습니다. 예. 저희가 어딜 가고 있냐면 어딜 가고 있나요? 우리는 고대로 가고 있습니다. 저널리즘 어워드? 저널리즘 어워드? 라는 상을 받으러 저희가 가고 있어요. 상금이 있어서 가는 거죠? 그 이름이 네. 정확하지 않은 거 같아요. 온라인 저널리즘 어워즈라는 다페이스가 받는 최초의 상입니다. 이런 상을 받는 게 처음이거든요. 왜 우리는 상을 받지 못할까 생각했는데 신청을 해야 주는 거더라고요. 신청했나요, 저희? 네, 이번에 아, 했어요. 거예요. 자존심 상하네요. 신청 안 하고 우리가 신청 안 하고 맨날. 그렇죠. 아니 근데 주지, 노벨상도 여러분 노벨상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. 아 진짜? 네. 여러분 노벨... 상을 받고 싶다면 신청하십시오. 그래서 오늘 저희 그 은선 리사상 감독님이랑 저희 석빈님이랑 햅지 저기 까만 데서 안 보이는 저희 디자이너 햅지. 아 저희가 그 받은 상을 받은 게 비디오 저널리즘 Here I Am. Here I Am 만든 지가 1년쯤 된 1년이 그래서 덜 깊은 것 같아. 자랑을 조금 해야 될 텐데 오늘 그 수상 소감 같은 건 누가 말해요? 써먹어 하지 않을까요? 아니 3시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. 누나는 뭐예요? 나는 그냥 옆에서 조용히 있으려. 조소담 대표가 지금 다른 일정 때문에 조금 오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다페이스에서 Here I Am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자 장은정 PD라고 합니다. 좋다. 그 말고는 뭐 너무 오래전 일이라 가지고 좀 아쉽긴 해. 2018년에 한 걸, 아 그것도 2018년 초에 하긴 한 거지만 그 후반부에 뭐 한 게 없어가지고 그렇다. 자 여러분 고려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. 영화 여기서 영화 본 적 있어요? 아메리카노. 상영관이 많아요. 스팟적이 있어. 미디어관이 아니야 여기가? 맞아요. 시네마트라. 몇 시부터 시작이에요? 4시부터인데? 네, 이거 4층에 4층? 가자. 어디세요?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 막히네. 어딘데? 대학로. 대학로? 대학로는 금방 오는데. 그럼 여기 건물로 찾아 잘 찾아오세요. 우리 너무 여기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. 조심해. 날 것 같아. 네, 이거는 저희 다페이스 맨투맨이고요. 이렇게 저희 로고랑 그리고 귀여운 돌고래가 있습니다. 닷에서 튀어오르는 귀여운 돌고래랑 그리고 이건 저희 롱패딩 저희 요즘 잘 안 쓰는 로고가 있는데 이것도 새로 제작하자고 팀원들이 계속 그러고 있지만 전 계속 잘 입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페이스 우산. 이거는 익명의 팬분이 주신 건데 지금 저 너무 험하게 써서 이게 다 벗겨졌거든요. 별걸 다 가지고 있는데. 네.
여기에 닷페이스 로고가 있고 지금 축축하네요. 훌륭한 작품을 만드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. 비디오 저널리즘 부문은 닷페이스의 Here I Am 프로젝트입니다. 상대 제7회 한국 온라인 저널리즘 어워드 비디오 저널리즘 Here I Am 닷페이스 축하합니다. 여러분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죠. 네, 역시 단표로 저희 수상 소감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. 마이크. 네, 저희 그 이 프로젝트를 위해 그 수많은 성매사 성매수자들을 만나고 멘탈을 털렸던 저희 장은선 PD님 그리고 우리 Here I Am 프로젝트 흥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 고생하고 전체 디자인을 맡으셨던 우리 김혜피 집안님 그리고 성매수자들의 모습을 리얼하게 담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함께 눈 마주치며 찍었던 그리고 프로젝트 펀딩과 설계를 같이 맡았던 덕이님과 저 가장 고생을 했던 우리 팀원들에게 모두 공을 돌리겠습니다. 그리고 뭐죠? 그 돈을 주는 상이라서 너무 좋고 그 돈으로 저희는 꼬바로우를 먹으러 갑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올해 처음으로 받았다고 하셨는데 천천히 들어가시고요. 앞으로도 마구마구 신청하셔서 더 큰 시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이구! 네.